경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기술 아, 표준에서 의료기기가 경기용품으로 아니다. 관리되고 있는 전기용품이요? 인공 태닝기계가 전기 제품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네. 기술 표준원에서는 이에 대한 안전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예, 인체에 어떤 해를 미치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겠군요. 태닝을 하러 갔을 때 어떤 뭐 주의사항 같은 걸 설명을 해주던가요? 아니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그냥 이제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대로 하면 그냥 괜찮을 거라고 시킨 대로 하시면. 인공 태닝 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맨 처음에 강하게 하면 붉어지면서 소양증, 가려움증이 있게 되죠. 근데 그걸 이제 계속하다 보면 이렇게 색소 침착이나 색소 탈락이나 혈관이 늘어나거나 피부 노화가 진행되는 거죠. 피부 손상을 감수하더라도 인공 태닝을 포기할 수 없다면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인공 태닝은 피부 보호는 아니에요. 피부 손상 쪽으로 들어가는데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하시게 되면 예쁘게 골드 브라운의 색상을 아하, 가질 수 있다라고. 결국은 손상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네요.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접 해보시게요. 어머. 이게 기계가 돌아가는 동안은 굉장히 좀 이게 열기가 좀 있어요. 하지만 막 뜨겁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10분 이내 최소한 이틀의 간격을 두고 인공 태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태닝 기계에서 나왔는데 네. 한 10분 정도 있었거든요. 뭔가 약간 그 건조한 기운이 느껴지긴 해요. 이럴 경우에 이런 보습 크림을 또 발라주면서 수분을 유지시켜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수분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피부가 성장기에 있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될 수 있으면 인공 태닝 안 하는 게 좋겠고요. 예. 그리고 햇빛 알레르기가 있거나 햇빛에 아주 약한 예민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선정한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앞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인공 태닝.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고 또 최소한의 법적인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예. 네, 이 피부과 전문의는 피부 건강을 위해서 태닝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 예. 하지만 태닝을 정말 꼭 하고 싶다면 이 예. 안전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햇빛이 너무 강한 날엔 또 집에만 있는 게 가장 좋을 때도 있긴 합니다. 자, 기왕이면 또 집이 아주 천국 같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주 그림 같은 집을 우리 송기훈 씨가 소개해 주신다죠. 아, 예. 그 요즘 슬로우하고 힐링이 네. 아무래도 인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전통 가옥 이 한옥이 인기몰이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옥, 우리 거에 맞긴 맞는데 나랑은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아, 내가 살면 좀 어색할 것 같다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은 요 양파막을 좀 주목해 주십시오. 요것만 잘 모아도요 예. 그림 같은 한옥 한 채를 얻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글쎄 무슨 얘기일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네. 이해가 안 가네요. 2013 한옥의 재발견. 꽃보다 한옥. 님과 함께 한 100년 살고픈 한옥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황토로 빚은 흙집은 일단 기본이요. 입식을 와. 접목한 퓨전 한옥 주방에 자, 좁고 둔 한옥은 잊어라 이색 인테리어까지 사계절 살얼음 낀 김치를 즐긴다는 이대 김치 맛의 비밀은 메이드인 자연 밖의 김치 냉장고 집안의 김치떡이 예, 다양한 모습으로 재탄생한 한옥 한 장 한 장 쌓아올린 인기와 관심을 토대로 최근엔 더욱 많은 이들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으니 한옥이 이렇게 매력적이에요. 대궐과도 같은 이곳은 대체 뉴댁이신가요? 내 식구가 살기엔 어째 넓어 보입니다. 이거 호텔 같기도 하고요. 자, 이리 오너라! 휴가철 최고인 우리는 한옥 호텔 납시오! 아니, 호텔 맞아요? 네, 내 길에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나는 왕이로 서이다. 시한수를 절로 쏟아져 나올 것 같은 얼음물도 천탕이에요. 아, 이게 탕이에요. 야. 아름다운 선이 살아있는 석탈의 천장에 왕이 된 기분이네요. 왕족의 품격이 한껏 느껴지는 침실까지 대단합니다. 예. 이거 어마무시한데요? 신라의 궁궐이라는 이제 컨셉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맞춤형 침대인데 오늘 이렇게 한복으로 이제 돼 있고. 자, 이 신라 천년의 숨결이 느껴지는 내부 선덕 여왕이나 미실 공주가 머물렀을 법한 스위트룸 한쪽엔 역사 공부가 한창입니다. 아유, 그때보다 이게 낫죠. 굉장히 부드러운 고무상이랑 이런 게 되게 예뻐. 은은하게 비치는 게 우리 유리창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야, 그지? 재밌어요. 안채랑 전통 가옥 모양을 많이 재현해서 해놨기 때문에
공부하는 아이들한테는 좋은 추억을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이보다 더 좋은 체험 학습이 또 있을까요? 네.